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는 정말 좋지 않고요. 네. 특히나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어제였던가요? 2007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4.5%를 초과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미국의 지금 환경 자체도 상황 자체도 점점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저 정도로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연준의 패러다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파월 장관, 파월 의장도 그러니까 뭐 내년에 바로 그래 1, 2월 돼서 금리 인하해야 되지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포함한 상태에서의 좀 경제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투자자들도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확 좋아지거나 확 내려가지 않는 이 상황, 뭐 뜨뜨미지근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할 건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좀 그러면 옥석을 가린다든지 뭐 이런 선택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팬데믹 이전에 저금리 뭐 0%다 뭐 1%다 이렇게 내려가기는 이제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당장은 적어도 뭐 2, 3년, 4, 5년간은 그렇다면 이 추세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투자자들은 어디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이런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또 글로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그 점을 투자자분들도 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급등해요. 급락해요. 이런 건 실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잘 판단하면서 투자 기준을 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위험자산 쪽은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슈별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내일부터 한국도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만은 중국에서도 아주 긴 연휴가 그렇죠. 네, 시작이 되거든요. 최대 명절이죠. 국경절이라고 해서 지금 9월 29일부터 우리보다 더 길어요. 10월 6일까지. 와, 네. 쉬어도 더 많이 쉬네요. 8일간 중국 최대의 연휴인 국경절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비중이 크고 이 비중은 계속 살려놔야 되는 게 뭐냐면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K관광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미국이나 유럽에 올 수 있는 숫자는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워낙 머니까. 그런데 중국은 워낙 인구도 많은데 여행은 나가야 되고 그러면 가까운 한국을 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물론 인도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인도가 그렇게 막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이전 국면이긴 하지만 이 일단 여행을 나갔을 때 씀씀이가 좋은 나라 1위가 영국, 2위가 어딘지 아세요? 2위가 그래도 중국이에요. 그래도 뭐 홍콩도 있고 마카오도 있겠지만 중국 여행객들이 그래도 돈을 좀 많이 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제일 많이 들르는 시설이 어떤 거냐면 물론 호텔도 있겠지만 카지노가 있어요. 또 면세점도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물건보다는 월등히 품질이 좋은 면세점을 들려서 내가 평소 사고 싶었던 걸 사게 된단 말이에요. 화장품도 면세점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죠. 정품을 믿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국 관광객이 우리 여행 산업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게다가 이제 K-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중국은 단체 관광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전히 개별 관광객이 더 많아요. 이렇게 뭐 3355 손을 잡고 친구야 가자 이러면서 벙요 뭐 이렇게 해서 조 이렇게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서 서울관광재단도 그렇고 비짓 서울 온더로드 그래서 한국인과 또 중국인 커플 사이 이제 두 커플 사이에 매일매일의 일상을 또 이렇게 올리는 동영상을 올리는 그런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중국인 분들이 서울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 성수동이야 잠실이야 그다음에 뭐 홍대야
가로수길이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체 관광객 그러면 명동을 가야 따지 아오 이렇게 들었고, 아니면 뭐 동대문을 가야 한국 사람이야 그런데 중국 분이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동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해서 사실 봉쇄했었죠. 아예 그냥 국민들이 나가지도 못하게, 또 외국인들이 잘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막았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단체 관광객도 이제 허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와 조금 끌끄러운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로서는 중국이 와야 돼요. 그죠. 중국이 안 오고서는, 중국인들이 안 오고서는, 단체 관광객이 안 오고서는 우리 여행이 살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중국 내에 우리가 공장 뭐 현대차가 중국에서 전기자동차가 팔리는 차량의 대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행 산업을 생각하면 중국은 매우 중요하다. 정말 제1순위 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 단체 관광객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직항편이 또 개설되면서 적강공사 중심으로 뭐 항저우라든지 아시안게임도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포츠 보시면서 지금 금메달 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또 환호하거든요. 이런 것도 중국에 대해서 좀 끌끌었던 이 관계가 좀 더 회복될 수 있고 중국도 아시안게임 끝나는 대로 아, 나 고생했어 아시안게임 때 이러면서 또 외국 여행을 가거든요. 그때 올 수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로서는 조금 주춤한 시점이 될 수 있을 때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카지노에서 또 배팅을 하고 이러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수익이 되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의 전체 경제 상황에 대한, 매크로 상황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지만요. 실질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아무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좀 들어보니까 제주도 쪽으로 그렇죠. 최근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확연히 달라졌어요. 아니, 2019년 그러니까 한국 관광공사 자료입니다. 2019년에 중국인의 한국 관광객,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죠? 602만 명이에요. 그런데 2021년 코로나가 시작된 그 다음에인 2021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얼마인지 아세요? 17만 명. 602만 명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17만 명이니까 이게 우리 여행 산업이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추적 기간에 단체 여행객들의 제주 예약률이 지금 급증입니다. 미어 터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크루즈가 그대로 또 입항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을 가득가득 태운 이제 그런 크루즈인데 물론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코로나 국면 이전과는 씀씀이가 조금은 다르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겠지만 아니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그죠? 훨씬 낫죠. 네. 제주도가 그동안 이 경기가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는데 지금 뭐 유명 호텔 뭐 하이아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그랜드 하얏트 제주도 이 국경절 기간에 90% 이제 사실 지금쯤은 100% 샀을 거예요. 이 제가 자료 파악을 한 게 불과 또 한 일주일 전이니까 지금쯤은 거의 중국인입니다. 호텔에 한 1,500개 계시는데 거의 중국인. 그 다음에 지금 제주 시내에 있는 드림월드 카지노 이 호텔도 거의 중국인들로 닫혔어요. 내국인들은 가지도 못해. 지금 여기 카지노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외국인 전용 드림 카지노의 경우는 월 드로백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코인하고 환전하는 겁니다. 그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지금 기록을 매월 경신을 해요. 그런데 지금 1,3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면세점들, 심지어는 약국도, 중국도 뭐 이제 중국 나름의 그 한약 방식, 이 약 방식이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그런데 우리 신약들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내 와서 살 수 있는 약들도 다 사서 갑니다. 깡그리 싹쓸이라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침체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살아난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왜 주가에는 당장 반영이 안 되나 화면을 보시면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2분기, 3분기까지는 기존 적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물려서 적자야. 근데 이제 4분기. 그러니까 10월 실적, 11월 실적, 12월 실적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보시고 항상 투자는 그렇잖아요.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다 올라서 이제 내려올 일만 있을 때 그때 들어가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거더라도 어떤 선제적 시점이 가장 효율적일까? 이 부분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죠. 사실 지금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또 뭐 뉴스나 소식들이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을 보고 그렇죠.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이 이슈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희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에코프로 상장할 때 얼마였죠? 4만 5천 원입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는 거. 제가 또 우리 시간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 강조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그럴 것 같아라고 감으로 전문가가 분석할 수는 없는 거고 그든 말씀드린 그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뭐 몰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입체적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구성 내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거죠. 네. 특히나 이게 이제 실적이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그럼요. 보니까 네.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가 일본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도 중국하고 좀 끌끌었던 게 있어요. 불과 얼마 그렇죠. 전까지. 근데 네.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심지어는 노 재팬 운동을 하는데 최은행 그거 아세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패키지 여행이 단체 관광이잖아요.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인가요? 일본이에요. 사실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을 더 많이 가고 일본 가기를 더 좋아해요. 막 도쿄, 오사카, 삿포로, 오타루, 오키나와 등등등 뭐 끝이 없는데 교토까지. 그런데 지금 일본이 중국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이제 그러니까 노 재팬 운동이 벌어지면서 실제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그래? 일본이 그런 식으로 나 그럼 우리가 한국 갈래?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현직 국무총리로서는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만납니다. 얼마 전에 만났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어요. 워시완 한국. 나는 한국에 갈 수도 있다. 한국 좋아해. 한국에 갈 수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 껄끄러울 수도 있었는데 시 주석이 한국에 갈 수도 있어. 그럼 우리도 가. 우린 먼저 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좋았던 관계가 좀 더 회복되고 복원이 된다. 그럼 우선적으로는 10월 이후에 항공업계에서 6억 이 특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두 번인가 방문했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방문했어. 근데 시진핑 주석은 한 번인가 정도밖에 안 왔어.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때 한 번 시 주석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베이징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그런 방안이나 방중에 대한 계획이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이 있습니다. 그때 좀 만나는 극적인 만나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중국 단체 관광객 한국 가는 거 얼마든지 좋다. 하오하오 이러면 더 불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중국어로 또 직접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약간 좀 분위기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좀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예. 정부에서 뭔가를 해줘야 될 텐데 나온 게 있나요? 파격적입니다. 일단은 뭐 발급하고 이런 걸 빨리 하고 돈 안 드리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앵글. 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해서는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안 내도 돼요.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이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모바일 페이, 위챗 페이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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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외국의 경우. 근데 완전 다 되도록 전국에 25만 곳을 추가됐어요. 그것도 다 비용을 우리 정부가 들여서 또 민간에 사는 거니까 10월부터는 중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는 부가세 즉시 환급. 즉시 환급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에는 사후 면세점. 그러니까 이제 면세점에서 사고 그 뒤에 이거 환급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환급 가능한 최소 기준 금액을 70만 원까지 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약간 이제 코로나 이전하고는 씀씀이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어? 그러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정부 측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더 힘을 받을 수 그렇죠.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외교나 정치적으로는 조금 끌끌었는데 최근에 참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유엔 총회 기조연설 가서 러시아와 북한을 비판하면서 중국은 쏙 뺐어요. 중국은 아니야.
그다음에 지난번에 아세안 회의 가서도 그때 이제 시 주석이 참석을 못하고 리창 총리가 참석을 분위기가 훈훈했어요. 거의 한 50분을 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조금씩 저는 물밑에서 미국이 최우선적이지만 그럼에도 미중 충돌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관계를 유연하게 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여행해 주는 효과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데서 사실 지금까지 코로나 시기까지는 없었던 게 다시 한번 창출되는 거니까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일 네. 것 같은데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도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뭐 항공 쪽부터 먼저 이제 주름살이 펴질 테니까 네. 뭐 제주항공이나 TA 항공 이런 데가 이제 운영률이 좋죠. 그런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실 수 있고 화장품은 너무 많아요. 코스맥스나 뭐 이야기하려도 뭐 한도 끝도 없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거는 너무 뻔한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화장품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면세점입니다. 일단은 면세점인데 호텔신라 호텔신라에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4박 5일 보통 이제 3박 4일 이렇게 많거든요. 서울 주변 둘러보고 이제 마트나 이런 데를 가는데 거의 대부분 신라 면세점이 끼어 있어. 신세계 경우도 마찬가지고 신라 면세점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라 면세점의 고객들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방문할 그 스케줄을 짜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요. 아니 그럼 왜 신라 면세점일까? 이 호텔 신라가 이부진 회장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이부진 부회장 중국에서부터 마케팅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 관광객이 오기 전에 여행사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한국에 오면 신라 면세점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놓습니다. 여행 일정을 그것도 지금 호텔 신라로서는 영향력이고 상당히 매출이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든 경우가 이제 신세계 이제 면세점이 그런 경우가 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최근까지는 이제 3분기까지는 매출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4분기부터는 좀 살아날 수 있다. 이 부분이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좀 선제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 제가 오늘 강조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뭐냐면 롯데관광개발이에요. 이게 뭐 지금 주가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롯데관광개발 자 최근에 그 롯데 계열사일까요? 롯데관계사일까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롯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전혀 상관없지는 않지만 네. 롯데와 회계상으로 지분상으로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이제 김기병 회장인데 50% 이상 대주주입니다. 근데 김기병 회장이 누구냐면 고 신격호 회장의 막내 여동생 신정희의 남편이에요. 이 이유만 있을 뿐 그런 인연으로 롯데라는 브랜드를 사용했겠죠. 근데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도 롯데 그러니까 하우하우. 일본 여행객들도 일본에 롯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롯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 브랜드 역할을 상당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형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거든 제주에서. 근데 이거는 관광객이 없으면 아무짝에 외국인 전용이니까 내국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중국 관광객이 크루즈선으로 마구마구 오면서 지금 카지노가 북적북적 돼요. 자리가 없어요. 대기에서 지금 배팅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른 기업보다는 브랜드의 간접 효과까지 지금 보고 있는 롯데 관광개발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을 네. 굉장히 또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 L자 들어간 기업입니다. 네, 늘 네. 매주 나오실 때마다 네. 이렇게 또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롯데 관광개발 이야기 듣고 왔고 또 면세점 이야기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정말로 한국 관광산업에 뭔가 좀 좋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